오늘은 이제 154쪽이고요. 네, 선지식들이요. 이미 참회를 마쳤으니 이제 선지식들과 더불어 사홍서원을 발언하겠습니다. 각자 마음을 모아 바르게 들으십시오. 자심중생 끝없으나 제도하기를 서원합니다. 자심번뇌 끝없으나 끊어내기를 서원합니다. 자성법문 끝없으나 다 배우기를 서원합니다. 자성불도 위 없으나 이루기를 서원합니다. 이제 참회를 하고서 네 가지 서원을 이제 발언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보살의 네 가지 서원 해서 이제 사홍서원이라 네 가지 이제 넓은 그런 서원을 바란다 이러죠. 근데 이것은 우리 법회 때마다 법회 시작할 때 이제 삼기를 하고 끝날 때 이제 사홍서원을 하잖아요. 제일 중요해서 그래요. 그 법회라는 것은 법의 모임, 법문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을 이제 법회라고 하는데 법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두 가지죠. 불법성, 내가 본래 부처다라는, 또 내가 본래 법이다라는, 내 안에 본래 법이 완전히 구족되어 있다라는, 그리고 내가 바로 청정한 스님이고 승가라는 그 사실을, 그 사실에 귀의하면서 그 진리에 돌아가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는 이 몸이나 마음이 내가 아니라 나의 본질은 불법성 삼보입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서원합니다 하는 것이 이제 삼계이라면, 이제 법문을 다 듣고 공부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나의 서원을 다시 한번 되짚어서 굳건히 하는 거죠. 이건 이제 보살의 서원이니까 아 보살님들은 이런 서원을 하는구나가 아니라 내 서원이 돼야 된단 말이죠. 자기 서원. 그러니까 저마다 자기의 서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나에게 항상 내가 이 서원에 뭔가 이렇게 간절한가 이것을 늘 돌아보는 것을 이제 수행자라고 하겠죠. 수행은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깨닫는 방법은 따로 없단 말이죠. 이게 이제 불교와 다른 많은 세상의 학문이나 뭐 학문, 종교, 무슨 치유, 무슨 명상법, 무슨 마음센터 뭐 모든 곳에서는 전부 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이제 막 생각과 번뇌 망상 때문에 다들 괴로운 거거든요. 자기가 만들어낸 생각과 번뇌 망상 때문에 괴로운 건데 이 세상에서 이 번뇌 망상이 막 올라오는 거에 우리는 끌려간단 말이에요. 한 생각이 올라오면 거기 끌려가고, 집착심이 올라오면 거기 끌려가고, 화가 나면 그 화나는 마음에 끌려가고, 그거에 계속 집착해가지고 거기에 끌려가고 애착하느라고 막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끌려가니까 괴로워요. 그러다가 이제 야 내가 도저히 이렇게 내 생각에 내가 만든 이 탐진치 삼독과 이 번뇌망상 이 생각에 끌려다니니까 너무 괴롭다. 근데 내 뜻대로 끌려다니지 않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에 다양한 종교, 명상단체 뭐 온갖 곳들을 찾아다녀요. 그러면 이제 그곳들에서는 방법을 알려줘요. 오케이, 당신이 생각과 번뇌망상 때문에 괴롭단 거죠. 생각과 번뇌망상이 나쁜 놈이니까 주적이니 생각과 번뇌망상 탐진치를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서 이제 그 끊임없이 올라오는 생각과 번뇌망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가르쳐줘요. 생각과 번뇌망상이 적이니까 적을 무찌르는 어떤 최신의 칼, 총 같은 어떤 무기를 이렇게 딱 장착해 준단 말이죠. 그래서 다양한 명상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병원에서는 뭐 약을 주기도 하고 이걸 한번 해보세요, 저걸 한번 해보세요, 온갖 방법들을 알려줘서 그걸 없애는 방법을 알려준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 번뇌망상에 끌려가니까 문제가 되니까 아, 그 생각과 번뇌망상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준단 말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생각이 하루에 5만 가지, 6만 가지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5, 6만 가지와 매일같이 싸워 이길 겁니까? 싸워 이겨지지가 않고, 그리고 그게 진짜 맞다면 부처님은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부처님이 생각이 없는 분이면 우리도 생각이 없게 하면 되는 거죠. 부처님도 생각 다 한단 말이에요. 생각 일어나는데 일어난 바가 없이 일어나는 거지 부처님은. 그럼 우리도 이걸 없애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생각 번뇌망상 없애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생각 번뇌망상이 뭔지
그 뿌리가 뭔지, 이게 진짜 내가 끌려다니면서 여기 휘둘릴 만한 힘을 지닌 실제인지, 실체적인 어떤 그런 건지를 명확히 깨뜨려 봐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보는 거지. 진실이 뭔지를 보는 게이 공부지. 그걸 없애는 공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걸 이제 통틀어 취사 간택심이라고 해요. 생각을 끌려가는 건 취하는 거죠. 생각을 없애는 거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수행법들은 전부 다 생각과 번뇌망상 탐진치 삼독을 버리도록 가르쳐 주잖아요. 그 버리려고 애쓰는 것도 또 다른 취사 간택심인 줄 우리는 몰랐단 말이죠. 그러나 이 취하는 것보다는 버리는 게 조금 낫잖아요. 집착에 막 끌려다니는 것보다는 집착을 좀 버리고 있는 게좀더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편으로, 임시 방편으로 불교에서도 다양한 기도 방법, 다양한 수행법, 뭐 염불, 독경, 뭐 명상, 무슨 다양한 선, 온갖 방법을 이렇게 임시 방편으로 설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그 방법에 있지 않다. 결국에는 그 방법도 놓아야 하는 거죠. 결국에는 방법도 놓아야 돼요. 어떻게 생각을 없애는 걸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생각은 우리가 가지고 써야 되는데. 생각이 어떤 건지에 대한 진실을 눈 뜨면 그냥 되는 거지. 그걸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불교의 어떤 근원에서는, 불교에서도 이제 방편의 가르침에서는 온갖 방법을 설하지만, 불교의 근원의 가르침에서는 방편을 싹 쓸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마음 공부할 때, 불교 공부할 때 헷갈리는 이유가, 어떤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 기도 해라 저기도 해라 막 기도비도 받고 뭐 무슨 기도하고 독경하고 몇 시간을 앉아서 뭘 해라 이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 스님 말이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또 어떤 스님은 그런 거다 필요 없다 싹 쓸어버려라. 방편은 싹 쓸어버리게 한단 말이에요. 수행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수행도 버려야 한다. 아, 옛날 선사 스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 스님들도 염불하고 독경하고 하라고 한 분도 계셨고 그죠? 또, 싹 쓸어버리는 분들도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취사, 간택하는 것만 익숙해져 있으니까, 우리 분별심은 이거 아님 저거, 선 아니면 악, 좋은 거 아님 나쁜 거, 어떤 선택해야지만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중도라는 건 선택하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세상 공부와 완전 다른 공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걸 수행하라는 방편을 맞다고 여기는 사람은 수행 필요 없다는 사람을 욕해요. 그리고 또 수행 필요 없다라는 게 중도인데 라고 여기를 취하는 사람은 수행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욕해요. 둘다 잘못됐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수행하라는 걸 집착하고 얘기하는 걸까요? 수행하지 말라는 걸 집착하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 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인연 따라. 방편에 따라 다른 거죠. 때로는 방편이 필요하고, 그러나 방편은 임시로 필요한 거예요. 결국에는 본질을 드러내줘야 되니까, 방편을 싹 쓸어버려야 되죠. 배를 타고 강을 건넜으면, 땅에 도착을 해야지. 도착을 하면, 이 뗏목에서 한 발짝 푹 뛰어가지고, 땅에 발을 디뎌야 된단 말이에요. 뗏목은 버리고, 그때까지도 뗏목, 짊어지고 저 산으로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 뗏목을 버리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뗏목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뗏목을 버리라고 해서는 또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제가 이 법문 듣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다른 세상 공부는 이런 게안 통해요. 다른 세상 공부는 이거 아니면 이거, 저거 아니면 저거예요. 그 가르침에서는 이걸 설명한다. 이거는 틀렸다고 한다. 그렇게 명백하게 나와요. 이거 아니면 이거. 불교는 이거 아니면 이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떨 땐 이거 얘기하겠다, 어떨 땐 이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얘기하면, 저 사람 틀렸네. 저거 얘기하면, 저 스님은 틀렸네. 이렇게 할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TV, 불교방송에 나오는 모든 스님의 말씀이 다 오를 수 있어요. 그 방편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게 딱 맞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딱 맞는다면. 근데 이제 그 방편도 이제 나는 버릴 때가 됐다 하는 사람에게는 그 방편을 버리는 법문이 맞는 것이고, 이게 중도입니다. 중도.
그러면 제가 결론 냈습니까, 여러분에게? 수행은 해야 돼 하고 결론 냈습니까? 수행은 하지 말아야 돼 하고 결론 냈습니까? 해야 돼 하는 것도 틀렸고, 하지 말아야 돼 하는데 머무는 것도 틀렸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또이 얘기를 안할수 없단 말이죠. 근원에서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방법에 매여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금강경, 반야심경 이런 중요한 경전이, 제일 중요한 경전이라고 하는 그 경전이 우리 깨닫는 법을 얘기 안 했겠어요? 깨닫는 방법 얘기 안 했겠어요?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는데요? 이 질문에 답을 안 했겠습니까? 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금강경에 뭐가 있어요? 염불해라, 독경해라, 앉아서 좌선해라, 눈은 지그시 뜨고, 좌선은 어떻게 왼발이 올라가야 되고, 한번 앉으면 몇 시간을 앉아서 해야 되고, 이런 얘기가 있냔 말이에요. 그냥 계속해서 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내가 깨뜨려야 될 거, 내가 오염된 거, 내가 모양을 취하고 있고, 분별로 모양을 취하고 있으니까, 분별상을 취하고 있으니까, 분별상을 계속 깨뜨려 주는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반야심경에서는 모든 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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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라고 하고, 금강경에서는 모든 상을 타파하라고, 아인 중생 수사상을 타파하도록 이끌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꽤 여러 번 나오죠. 발심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발심. 그러니까 이 공부는 발심만 하면 되는 공부지. 발심하면 자기가 내가 깨달음에 발심했다. 내가 생로병사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이 문제가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하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발심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예수님, 성모 마리아, 뭐 알라 이런 분들보다 부처님을 더 좋아해요. 그게 발심이 아니에요. 나는 다른 종교 안 믿고 부처님을 믿겠습니다. 그게 불자가 되고 그게 귀의하는 거고 뭐 그게 계받는 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발심은 뭐냐 하면 그냥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고 이 생각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도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남들한테 이겨야지. 남들보다 더 부자가 돼야지 하고 길을 쓰고 이 세상에서 내 거를 막 모으면서 이런 삶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평생을 살아오다가 어느 날 문득 어느 날 문득 주로는 그 문득이 계기가 있죠. 엄청나게 큰 괴로움에 허덕일 때, 내가 한번 큰 병에 닥쳤을 때, 한번 무너졌을 때, 내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이 뭐 죽었을 때라든지 큰 괴로움이 왔을 때 문득 충격을 받아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삶이 이게 다가 아닌가? 이거 아무리 돈, 명예, 권력, 지위 아무리 해봐야 이거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물거품처럼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 아니야? 사라질 때는 물거품처럼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니까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상담하다가 인생이 저럴 수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 저 10억, 20억, 30억이요. 정말 물거품처럼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분이 이제 제가 지방에 살 때인데 그 지방에서 나름 뭐잘 살고 뭔가 이렇게 버젓하게 사시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참 행복한, 그리고 자녀들도 다들 잘 크고 성장하고 그두 내외분도 그 노보살님 내외분이 참 누가 봐도 아름답게 이렇게 마음 공부하면서 잘 사는 그런 분이셨어요. 이분이 맨날 법당에 보이다가 어느 날 하루 법당에 안 보이셔요. 그날 한두 달 있다가 법당에 딱 나타나셨어요.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평생 딴 사람들 저한테 와서 이렇게 상담하겠다고 오시면 뭐저 사람들 이해를 못했을 때그 부사님이 아, 스님 힘드신데 왜 자꾸 저 맨날 들어가서 저렇게 상담을 하나? 좀 시시게 놔두지, 맨 이런 생각만 했었대요. 근데 본인이 처음으로 상담을 좀 하고 싶다고 그 얘기하시는데 뭐라 하시냐면 두 달이 지났잖아요. 한달반 정도가 지나고 저리 나타났는데 그한달반 동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싶은 두달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 달라진 거예요. 갑자기
갑작스럽게 남편이 돌아가시게 됐고요. 갑작스럽게 남편이 돌아가셔가지고 막 이것저것 뒤에 정리하고 뭐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세상도 다 허망하고 이것저것 정리해주고 막 그러면서 있다가 갑자기 뭐 아이들한테 뭔가 좀 문제가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그냥 놔둬도 나름대로 본인들이 그래도 멀쩡한 직장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잘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남편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또 내가 나만 혼자 있다 보니까 얘네들을 내가 못 도와주는 건 아닌가 하는 괜히 막 미안함, 자책감, 막 이런 것들도 생기고 하니까 아버지가 없어도 내가 든든한 엄마로서 이렇게 탁 있어줘야 되는데 뭐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한테 큰 문제가,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사실 별거 아닌데 가만 놔두면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이분이 그냥 너무 힘들고 막 힘들고 이러는 나머지 당신이 유일한 재산 서울에 꽤 비싼 집이 한채 있었대요. 그걸 팔아가지고 그것도 급하게 팔다 보니까 좀 헐값에 팔아가지고 그게 한몇년 전이니까 집값 오르기 전이죠. 팔아가지고 팔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그게 엄청 큰 비싼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싸게 팔고 나서 그 아이들 이렇게 해주고 나니까 문제 있는 거 이렇게 해주고 나니까 또 얘만 해줄 수 없잖아요. 얘도 또 그만큼 또 이렇게 반띵해주고 이러고 나니까 이제 그게 이제 한두 달 사이에 막 정신없이 막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텅빈 집에 혼자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뭐지? 뭔 일이 일어난 거지? 갑자기 내가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재산도 하나도 없고 남편도 없고 뭐 하나 의지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절에 다니면서 그동안 뭔가 막 이렇게 남들 앞에서 든든한 것 같고 뭔가 힘 있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느꼈는데 야 그게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거에서 나오는 거였나? 안정감? 돈이든 뭐 남편이든 그런 안정감?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였나? 근데 그것들이 그 든든한 안정감을 주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물거품처럼 그러니까 그분 표현이 이러는 거예요. 모래를 이렇게 바닷가 백사장에서 모래를 집어들면 아무리 세게 잡아도 이게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난 생각도 못한 사이에 스르르 빠져나가서 없어질 수가 있죠?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너무 허망해 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그나마 그래도 자식 도와줬으니까 그나마 뭐 보람 있는 일이라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아예 막 회사가 막 망했다든지 아예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다든지 그래서 날아가는 일들도 엄청 많죠. 요즘에 보니까 요즘에 이렇게 무슨 아파트 값이 오른다 해서 막 신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요. 제가 옛날에 그 아파트 값이 확 떨어졌을 때 그때 저한테 막 울고불고 와서 상담하는 분들 여러 명 있었다니까요. 제가 여러 번몇번 법회 때 얘기를 했는데 뭐 이거 서울 경기도를 막론하고였어요.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 이게 당신이 이렇게 뭐 분양을 받아서 이게 뭐한 3억쯤에 분양을 받았다. 한 8억까지 가서 신나했는데 이게 나중에 4억까지 떨어졌대요. 그 제가 그냥 약간 농담 삼아, 어이구, 그러면 1억만 번 거네요. 이랬더니, 예? 3억 날린 거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고. 또 어떤 분은 어디였더라? 서울에 계신 어떤 분은? 아, 제가 그때 데이터를 정확히 기억이 나야. 하도 오래 전 얘기라. 그분은 뭐한 30억 갔다가 뭐한 십몇 억에 샀는데 이게 30억까지 갔다가 20억인가까지 떨어졌다. 그러면서 10억 날렸다. 이렇게. 순식간에 10억이 사라진다니까요.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돈일까요? 이게 진짜 돈일까요? 실제 이 세상에는 실제 이 세상에 굴러다니는 돈은요. 은행 굴러다니는 돈들은 3분의 1밖에 실제 돈이 없대요. 3분의 2는 가상 은행에서 이렇게 숫자로만 왔다 갔다 하는 돈이래요. 이러다가 우리가 죽고 나면 이게 돈, 명예, 권력 이게 다 뭐예요? 이것도 다 쌓아놓고서 내가 죽도록 벌고 모아놓고 막 수십억을 쌓아놨어요. 하나도 베풀지 않고 계속 쌓아놨다가 쌓아놓기마다 죽었어요. 그럼 자기가 부자인 거예요?
그 인색하게 하면서 맨날 쌓아놓기만 하다가 결국 그러고 죽었다면, 한번 쓰지도 못하고 죽었다면, 한번 좋은 맘 내보지도 못하고 죽었다면, 이제 이 말씀 드린 거는 이게 돈만 그런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나가 그렇더란 말이에요. 나가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하던 사람이 병이 걸려요. 그래서 죽어요. 중환자실에 눕고 갑자기 내가 교통사고 나서 갑자기 떠난다니까요. 저도 이게 나이가 많은 나이가 아니지만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이렇게 돌아보면 주변에 이렇게 떠나는 분들이, 직간접적인 아는 인연들이 떠나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좀 멍할 때가 있어요. 야, 눈앞에서 이렇게 계시던 분이, 저렇게 건강하던 분이 저렇게 한 번에 훅, 진짜 한 번에 훅 연기처럼 사라질 수가 있구나, 사람이. 그렇게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실제라고 여기면서 우리는 여기에 집착하고 산단 말이죠. 이 모든 게 실제가 아닌데.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이 공부는요. 방법은 없다. 방법으로 가는 건 취사간택하는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취한 사람에게 방편으로 버려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버린 사람은, 어느 정도 버린 사람에게는 취사 이 얘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곧장 법을 드러내주는 법문을 들어서 곧장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제. 왜냐면 버리고 취하는 거 가지고는 평생 죽을 때까지 답이 안 나와요. 취사하는 거 가지고는. 이거는 분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 버렸어도 나는 잘 버리는 사람이야 라는 상을 쥐게 된다니까요. 그게 또 남는다니까요. 아니, 제가 아는 뭐 어떤 분은요, 깨달았어요. 본인 말로. 근데 깨달았는데 그냥 깨달은 게 아니에요. 누구 알 법한 막 큰 스님들, 유명한 깨달았다는 사람들 다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 내 안목에서 봤을 때 전부 다 쓰레기다, 쓰레기. 그래서 깨달은 게 아니다. 한참 멀었다. 아주 어리석은 놈들이다 말이야. 근데 보니까 나만 진짜 깨달은 거라는 거야. 나만 진짜 깨달은 거고 나머지는 싸그리 아니라는 거야. 내가 깨달았다는 그거 하나가 끝끝내 남아있단 말이에요. 내가 깨달았다는 게 있으면 그건 진짜 깨달은 게 아니죠. 내가 없다라는 걸 깨닫는 건데, 어떻게 내가, 내 법은 진짜다라고 그런 상이 남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저도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온갖 자칭 타칭 뭐 온갖 도인들을 많이 만나요. 그럼 다 존중하죠. 다 존중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미심쩍은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본인은 미심쩍다고 하냐? 절대 안 해요. 그 사람한테 미심쩍다 했다가 난리 나요. 발끈하고 그냥 냅두는 거지. 본인이 부처라는데 어떻게 뭔 말을 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뭐다 그렇단 거 아니에요. 진짜 훌륭한 분들도 많지만 그런 사람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당신의 공부했던, 아이, 젊었을 때 공부하면서 뭔가 뭐 신비 체험, 뭐 삼매 체험, 뭐 온갖 놀라운 체험 안 해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없지 않을까요? 그런 체험 안 해본 사람 있을까요? 뭐 있기도 하겠지만 놀라운 체험을 해본 사람들은 세고 셌어요. 엄청 많아요. 그러나 그 체험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 체험 안한 사람은 별로냐? 아니라고요. 그 체험은 왔다 가는 건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법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뭐로 가는 거다? 발심해서 가는 거, 발심해서. 간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 이거 하나가 가장 중요하다. 아, 이 얘기를 내가 너무 길겠네. 이 간절한 마음이, 발심이 네 가지 발심이 있단 말이에요. 네 가지 발심. 그게 사홍서원이란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될 발심 네 가지. 첫 번째, 자심중생이 끝없으나 제도하기를 서원합니다. 자심중생이라 그랬어요. 여기 앞에 두 개는 보면 자심중생 끝없으나 제도하기를 서원하고 자심의 번뇌가 끝없으나 끊어내기를 서원합니다 이랬어요. 우리 사홍서원의 본뜻이 이거란 말이에요. 육조스님은 이렇게 사홍서원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이랬잖아요, 보통 사홍서원에서는. 그럼 우리는 사홍서원을 들으면, 아, 저 중생들 내가 건져줘야지.
아, 저 불쌍한 중생들, 내가 부처가 돼서 저 중생들 건져줘야지, 이런단 말이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중생구제는 자심의 중생을 제도하는 거예요. 자심의 중생. 자기가 중생이란 말이에요. 자기 분별심이 중생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분별심이 중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 자기 안에 있는 분별심만 중생이냐? 아닙니다. 자심, 뭐가 자심이에요? 자기 마음이 뭐예요? 자기 마음에서 이 세상 삼라만상이 다 나왔어요. 여러분 마음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빌 게이츠가 나오고, 여러분이 어머니 아빠 밑에서 나온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서 어머니 아빠가 태어났어요. 역사 속에 있는 모든 등장인물들,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한 2000년, 3000년, 5000년, 100만 년 전에 있던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 신석기, 구석기, 그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자기 마음에서 나왔잖아요. 제가 이 말은 교리적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세요, 자기에게서. 내가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옛날 그 공룡들이 나올 수 있어요? 정치인이 나올 수 있어요? 연예인들이 나올 수 있어요? 케이팝 스타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내 남편이 나올 수가 있고, 내 엄마 아빠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내 남편, 내 자식이 먼저 있어요? 아니면 여기서 내가 떠오를 때만 그 자식, 그 남편이 떠올라요? 이게 먼저잖아요. 이 마음이 먼저잖아요. 이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리에서 그 위에서, 내 마음 바탕 위에서 자식도 떠오르고, 남편도 떠오르고, 우리 집도 떠오르고, 고향도 떠오르고, 과거도 떠오르고, 역사도 떠오르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도 거기서 다 드러났잖아요. 거기서 드러났잖아요. 이첫 번째 자리에서 이 마음 위에서 드러난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이 건립된 거잖아요. 온 우주가. 안드로메다 별을, 내가 없으면 안드로메다 별이 있습니까? 내가 이 마음에서 안드로메다 별을 나왔잖아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안드로메다 별을 알겠어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은 안드로메다 별을 몰라요. 빌 게이츠, 오바마, 바이든을 몰라요.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남편이 진짜 밖에 남편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왔어요. 내 마음에서. 저 좋은 남편, 저 정말 좋은 남편, 저 남편, 저렇게 좋은 남편이 있으니까 내가 좋은 남편 이렇게 하죠. 진짜일까요? 저 좋은 남편이 진짜 있어서 내가 여기서 좋은 남편 이럴까요?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좋은 남편 하니까 그 남편이 좋은 남편으로 내가 그렇게 해석한 거지.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남편을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남편이 내가 알던 그 놈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 몰래 바람을 피고 돈도 많이 꼬불쳐 놓고 나한테 오픈 안 하고 뭐 하여간 몇 가지 충격적인 걸 이제 본 거예요. 그건 제일 큰게 바람 핀 거죠. 그 너무 막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나를 버리고 이렇게 바람 필수 있나 해서, 그런데 그한 생각 딱 일으키고 나서, 그 바람 핀다는 걸딱 알고 나서 이 사람의 여태까지 이 남편에 대한 신뢰가 완전 다 무너져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제 남편은, 그 어제까지만 해도 남편은 정말 자상하고 좋은 남편이었는데 오늘부터 갑자기 남편이 흉악한 나쁜 놈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혼을 해야 되겠구나, 도저히 이 사람이랑 살수 없구나. 근데 이혼을 하려고 보니까 남편한테 내가 이혼한다는 티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남편 모르게 해라. 그래야 이 재산 분할할 때 유리하다. 뭐 자세히 모르지만 하여간 뭐 이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재산 분할하려면은 네가 바람 아닌 것처럼 연극을 해라 뭐 이래가지고 이러는 사람이 있더만요. 그러면 갑자기 어때요? 그 보살님에게, 어제까지 자상한 남편인데 오늘 어때요? 천하의 나쁜 놈이 됐어요.
내가 이놈하고 내가 경쟁해가지고 내가 돈 어떻게 뜯어낼까까지 막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온갖 천하의 나쁜 놈이 돼버린 거예요, 남편은. 그러고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일주일 후에 아이고 그 바람핀 그놈이 이놈이 아니었구나. 이 남편이 아니라 딴 사람 얘기를 내가 잘못 들었구나. 예를 들어 잘못 들었다고 보잔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내가 했던 게다 오해였구나. 이거 깨달았다고 보세요. 비유를 들어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일주일 뒤에 다시 너무 미안하면서 이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다 하겠죠, 그죠? 그럼 그 남편이 나쁜 놈이어서 내가 나쁘다 했고 좋은 놈이어서 좋다 했어요? 내 마음에서 자기 혼자 연극한 거 아니에요? 남편이 천에 나쁜 놈인 게내 마음에서 먼저 일어나요? 그놈한테서 먼저 나오냔 말이에요. 그놈이라 죄송합니다. 그 사람한테 진짜 나오는 거냔 말이에요. 그 원천이 그 사람에게 있습니까? 남편은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가 원천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분별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자기 분별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분별에서 나온 그 분별에서 나온 그 분별이 어디서 나왔어요? 몰라요. 모르는데 그 분별이 나온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서 그 분별이 나왔단 말이에요. 좋다 하든 나쁘다 하든. 남편을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도 여기서 좋은 사람이야 했잖아요. 남편이 바람피는 나쁜 놈 했을 때도 여기서 나쁜 놈 했잖아요. 이 여기. 여기가 먼저 아니에요. 이 마음이 먼저 아니냔 말이에요. 좋은 사람하고 분별하거나 나쁜 사람하고 분별하는 건두 번째 자리에 떨어진 생각이고 그 마음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예요. 이 마음이 먼저예요. 이 마음이 남편에 나온 뿌리예요. 일체 유심조가 이 말이에요, 이 말. 남편이 여기서, 남편이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에서 나왔어요. 남편이 이거고, 자식이 이거고, 이 마음이 남편이고, 마음이 자식이죠. 이 세상이 살 만한 곳인지, 살 만하지 못한 곳인지, 그, 여기서 나왔잖아요, 여기서. 살 만한 곳이다! 여기서 그러고 있네요. 이 세상은 아주 나쁜 곳이야! 여기서 그러고 있잖아요. 백신은 좋은 거야. 백신은 맞아서 안 되는 거야. 나쁜 거야. 그 자기가 여기서 지금 그 분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백신을 좋은 거라고 하든 나쁜 거라고 하든 그건 분별이잖아요. 그 분별에 집착하면 나는 백신 맞기 싫어서 두려워서 막 번뇌 떠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백신 못 맞아서 저못 사는 나라는 백신 못 구해서 못 맞아서 막 벌벌벌 떨면서 우리는 이렇게 비참하게 맞지도 못하는구나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맞는 것 때문에 막 두려워 떨고. 그럼 보세요. 백신이 좋다, 나쁘다. 이거 분별이잖아요. 과도하게 집착하면 이쪽도 괴롭고 이쪽도 괴로워요. 과도하게 집착하면. 근데 백신이 좋다, 백신 나쁘다. 어디서 나와요?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들었어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게 나오잖아요. 백신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만들었어요? 화이자에서 만들었어요? 내 마음이 만들었다니까요. 부처, 석가모니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여기서 나왔어요. 자기 마음에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 자기 마음이 먼저지, 이 자리가 먼저지. 어떻게 세상, 삼라만상이 먼저겠어요? 그럼 두 번째 자리 떨어진 분별이죠. 그럼 이 세상 전체가 여기서 나왔네요. 이 세상 온 우주 삼라만상 전체가 어디서 나왔어요? 자기 마음에서 나왔어요. 자기 마음에서 온 우주 전체가 나왔어요. 좋다, 나쁘다. 난 행복해, 난 불행해. 나, 이게 자기, 이게 여기서 나왔어요. 나도, 너도. 주객이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주객의 분여, 나다, 너다를 누가 어디서 하냔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나다 하고, 여기서 너다 하고 있잖아요. 이첫 번째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 자심이에요, 자심. 그러니까 자심의 중생을 구제하는 거예요. 일체 중생이 다내 마음에서 나왔어요. 일체 중생이 내 마음에서 나왔어요. 내가 창조했어요. 일체의 심조란 말이에요. 내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심의 중생을 구제해야죠. 내가 구제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이내 마음 하나를 구제하면 삼라만상 온 우주의 일체 모든 중생이 구제가 된다니까요. 이게 경전의 말씀이잖아요. 이거 머리로 이해 안 되는 얘기예요. 이해 안 되면 그냥 모르겠다 하고 들으셔야 돼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할게 아니고 난 모르는구나 하고
이거를 내가 확인했을 때까지 꽉 막혀 있어야 되지, 여기 답을 낼수 있단 말이야, 자기 스스로. 머리로 의심해서 이게 맞나 틀리나,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하면 공부 못해요, 이 공부는. 그러니까 이 공부가 좀뭐 밀교, 이렇게 비밀스럽게 전한다 이랬을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라고 했을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 부처에 대한 믿음 아니에요. 부처가 내 밖에 있습니까? 부처, 석가모니,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잖아요. 자기 마음에서 나왔잖아요. 부처를 내가 창조했지. 어떻게 부처가 나를 창조했어요? 어떻게 내가 조물주를 창조했지? 어떻게 조물주가 나를 창조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명백하게 드러났잖아요. 여기서 명백하게 자기에게서 확인되잖아요. 제말 듣고,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아니면 틀렸는데?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할게 아니고, 자기에게서 확인해 보란 말이에요. 확인해 보란 말이에요. 석가모니. 여기서 나왔잖아요. 여기서. 석가모니. 악마. 그러니까 석가모니와 악마가 둘이 아니죠. 이게 다 마음인데. 석가모니와 악마 파순이 둘이 아니라니까요. 이 얘기를 성철 스님이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요즘 신났어요. 보니까 어떤 일군의 그 어떤 타정교 어떤 분들이 유튜브에 막 영상을 올려가지고, 봐라, 성철 스님 같은 분도 말년에 참회하고, 내가 불교를 잘못 알았다고 참회하면서 나는 지옥에 간다고 하고, 부처와 악마가 둘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느냐 고백했다. 죽을 때가 되니까 비로소 드디어 고백했다. 부처가 악마라고 했다. 자기는 지옥으로 간다고 했다. 지옥이 여기서 나오고 천상이 여기서 나왔는데, 지옥과 부처가 둘이 아니니까 내가 지옥에 가는 거고 천상 가는 게 다르지 않은 얘기란 말이에요. 지장보살이 왜 지옥에 가겠어요? 둘이 아니란 말이, 둘이 아니에요. 지옥과 천상이. 그 얘기를 그렇게 알아듣기 쉽게 방편으로 했는데, 그걸 어리석은 사람들은 오해해가지고, 그걸. 그것 때문에, 그 사람도 어리석지만, 그것 때문에 또 일각의 불자들이 막 불안에 떨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니까요. 스님, 어떡하죠? 이거 진짜인가요? 성철 스님이 진짜 부처가 악마와 둘이 아니라고 했나요? 부처가 악마고, 성철 스님도 결국엔 지옥 간다고 진짜 했나요? 아, 진짜 했을 거예요, 아마. 당신이 올바른, 법을 지닌 올바른 큰 스님이라면 그런 말씀 당연히 하셨겠죠. 거기 벌벌벌 떠는 불자들이 계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방편만 자꾸 공부해가지고는 그런 거 휘둘려요. 내가 이때 딱 법의 자리에 있어야 뭐가 정법인지 사법인지가 딱 자기 안목으로 자기 스스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야 공부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이 스승, 저 스승, 이 가르침, 저 가르침, 유튜브에 보면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하는 게 끌려다니면서 이게 맞나 하고 후루룩 갔다가. 틀렸나 하고 또 후루룩 갔다가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냐 말이에요. 자기에게서 스스로 검증이 돼야죠. 그래서 이 삼라만상 전체가 자기 마음이에요. 온 우주 전체가 내 마음 위에 드러난 그림이에요. 바다 위에 드러난 파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위에 온갖 파도가 치잖아요. 삼라만상에 무수한 파도가 치잖아요. 그게 삼라만상 전부예요. 그걸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불렀어요. 법, 존재. 일체 모든 존재를 법이라고 불러요, 법. 근데 제법은 실상이다, 제법은 공상이다 이러잖아요. 제법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공하단 말이에요. 제법은 전부 다 실상, 공한 그대로 실상이란 말이에요. 공한 그대로 법이란 말이에요. 이대로 부처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대로가 그대로 부처란 말이에요, 전부 다. 부처 아닌 게 어디 있어요? 한 티끌도, 티끌 하나도 부처 아닌 게 어디 있냔 말이죠. 그는 이 자심의 중생이 끝없으나 제도하기를 서원한다. 중생의 번뇌망상이 내가 얼마나 많은 일체 중생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많은 막 중생들을 자기 안에 만들어 놓고 있고, 또 자심의 번뇌가 끝없으나 끊어내기를 서원합니다. 자기 안에 얼마나 많은 번뇌망상을 일으키고 있어요. 없던 번뇌를 갑자기 오늘 만들잖아요. 없던 번뇌가 갑자기 생겨요. 갑자기 애 공부 잘하고 있는데,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 가서 어떤 말을 듣고는, 아니면 기사 한줄 보고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가? 한 생각 들어요. 아이들 학원을 지금 몇 개를 더 보내야 되는데, 지금 이 타임을 놓치면 끝난다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막그 생각이 꽂히기 시작하면, 그 생각하는 게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고학년 애인데 학원을 안 보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어디 가서 얘기를 들었어요. 야, 초등학교 고학년 때 학원을 안 보내서 수학을 공부를 안 시키면 수포자가 된다더라. 그럼 중고등학교 돼서 결코 성적이 좋아질 수 없다더라. 지금부터 시켜야 된다더라. 얘기를 이 엄마 아빠는 몰랐어요. 그냥 아예 신나게 놀게 시켰어요. 근데 그 얘기를 어느 날딱 듣고는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막 반박했다가, 그래도 애들 놀며 커야지 했다가, 가만히 심도 깊게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말 같아. 그래서, 야, 학원을 보내야 되는구나 하고 이제 생각이 딱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좋거나 나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그 생각이 옳으냐, 그 생각이 틀리냐,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분별이니까 옳거나 틀리지 않아요.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공부에 취미가 있는 애한테는, 그걸 공부하고 싶은 애한테는 그 말이 옳을 수 있겠죠. 공부가 관심 없는 애들한테는 그게 또 틀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말이 옳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그 얘기를 딱 들었다. 좋단 말이에요. 그 생각 좋다. 그 생각 들었으면, 그럼 그 생각을 추진하면 돼요. 근데 집착 없이 추진하면 돼요. 집착 없이. 그럼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집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일부터 입 닥치고, 아빠가 시킨 대로 해. 엄마가 시킨 대로 해. 이게 무조건 좋대. 하고 다섯 개 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어떻게든 꼬셔가지고 가게 시킨단 말이에요. 네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어떻게든 가야 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자기 생각에 집착하는 결과죠. 근데 그 생각을 들었고 그 생각에 옳아요. 내 생각에. 근데 그건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이들 불러야죠. 불러놓고, 아무리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도 고학년이라도 불러서, 엄마 아빠가 생각해보니까 이러이러해라 해서, 너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던데, 너가 좀 가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여러 개 다니기 힘들면 하나부터 차근차근 한번 해볼까? 네 생각은 어떠니? 아, 그렇지 않아서 나 친구들 막다 학교 끝나면 다 학원 가고 하는데 나만 안 가니까 좀 심심했는데, 그러면 나 친구 다니는 학원 저도 같이 따라갈게요. 그래, 그렇게라도 하자. 아, 이렇게 서로 집착이 없다면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요, 어떤 생각도 옳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집착만 없으면 돼요. 집착만 없으면 뭐도 된다니까요? 이게 이제 저한테도 이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옳으냐 그러냐를 답을 달라는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저는 거기 답을 안 준단 말이에요. 지금 현 정부가 옳게 가고 있습니까? 하고 막 흥분해가지고 물어봐요. 본인은 지금 틀렸다라는 답을 듣고 싶어서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맞다 틀리다는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본인이 지금 그것 때문에 괴로우냐 안 괴로우냐 그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우냐 안 괴로우냐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괴로움의 문제. 왜? 그현 정부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내가 분별해서 내가 그걸로 인해서 과도하게 집착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막 도저히 못살 것처럼 괴로워져요. 근데 모든 사람 다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진 않아요. 잘했든 잘못했든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세상에 많아요. 근데 자기 인생 열심히 살아요. 근데 그 중에 일각에는 그 생각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너무 괴로워 죽겠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저는 그 정치적인 그 자기 생각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게막 너무 화가 나서 분노해서 죽겠는 사람을 믿더라니까요. 어제도 제가 그 얘기, 그런, 뭐 그까지는 아니지만 어제는 그런 분이 계셨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저 바깥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의 문제예요. 자기 문제예요, 100%.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그러면 바깥의 세상의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중도라는 게 쉬우면서 어려운 거예요. 집착하지 말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아니, 내가 욕은 잔뜩 하면서, 내가 행동은 안 하면서, 욕만 자꾸 하면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정부가 잘못하는 것 같으면 정부를 바꾸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마음으로 저들을 바꿀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해 노력하란 말이에요. 좋은 안건도 제안하고,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건 하고, 할수 없는 건 못하는 거죠. 어쩔 수 있어요. 할수 없는 건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데도
듣지 않는다면 못하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포기할 마음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무슨 가서 다른 당원 활동을 하든지 후원을 하든지 뭘 하든지 아니면 뭐 비난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란 말이죠. 그러나 내가 비정상적으로 그 화에 막 사로잡혀 있고 비정상적으로 너무 그 막 분노에 막 차 있으면 그 말을 사람들이 안 들어요. 왜 안 들을까요? 저 사람은 극단이야 생각해서 안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극단이 아니야 하면서 비판하잖아요? 그럼 듣는다니까요. 멀쩡한 사람들 말은 듣잖아요. 근데 우리는 양 좌든 우든 극단인 사람들 말은 안 듣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도하게 집착하면 세상을 못 바꾼다니까요. 집착이 없는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집착 없이 세상을 바꿔요. 그러니까 행동합니다. 반드시 안 되면 절대 안 되라는 생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행동할 거야. 왜 그게 옳은 거니까. 근데 그거 옳다는데 과도하게 집착도 안 해요.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지금 내 의식에서는 옳다고 느껴. 그럼 난 행동할 거야 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 있게 행동하는 거야. 그러면 나도 죽이지 않고 남도 죽이지 않아요.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면 나를 죽인 내가 먼저 죽는다니까요. 세상이 안 바뀐다고 세상 욕하다가 내가 먼저 괴롭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세상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 문제다. 그래서 옛날에 데모하던 그 많은 분들이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출가해 스님 생활한 분들이 많다니까요. 제가 스님들과 대화 나누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봤다니까요. 세상을 바꾸려고 하다가 내가 먼저 죽더라. 내 괴로움의 문제가 진짜 그 원인이더라. 내가 내 마음이 먼저더라. 이 마음을 먼저 구제해야만 세상을 구제할 수 있겠더라. 내가 오염되어 있는데 세상을 내가 청정한 척하면서 세상을 바꾸려고 했었더란 말이죠. 친환경 운동한다고 막 그냥 세상을 오염시키는 사람들이 막 너무 미운 거예요. 막 개발 발전시키는 사람들이 정말 세상을 오염시키는 것 같고 저 천의 나쁜 놈들 같고 분노해 보기도 했고 저도 이 극단 저 극단 다 구경 다녀봤어요. 그게 다 망상이더라고요. 이 마음 하나에서 올라오는 망상이더라고요. 파도더라고요. 파도. 내 생각 하나의 특정한 생각을 가지고 저쪽 생각을 딱 찍어 눌러서 내가 승리하면 세상이 밝아질 것 같죠. 이거에서 딱 세상을 잡으면 내가 또 개혁의 대상이 돼요. 세상이 그렇게 변화 발전해 왔잖아요. 근원에서는 그게 다 망상이에요. 그 망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망상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집착 없이 하면 된다. 그게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낸다. 하되 한박 없이 한다. 그게 바로 무위법이거든요. 노자가 말한 무위자연이고 금강경에서 말한 응무소주 이생기신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구제가 되면 자기 마음에 있는 자기 중생이 구제가 되면 이 세상 전체가 구제됩니다. 여러분 내가 정치해가지고 세상을 바꿔야지. 아 역대 대통령분들이 내가 대통령 되면 세상을 다 바꿀 줄 알았잖아요. 근데 당신들이 내가 대통령 되니까 바꿨다 이럽니까? 바꿔도 내가 대통령이 돼도 못 바꾸더라. 그리고 그 세상이 맞더라. 그 세상이 맞지 않아요? 대통령 되면 다 바꿀 수 있는 세상이면 그게 옳은 세상일까요? 꼭 그건 독재 정권이죠. 지금 같은 세상이 대통령 돼도 다 못 바꾸는 게 맞잖아요. 내가 대장 된다고 못한다니까. 여러분 저 그냥 여담이지만 옛날에 요즘엔 안 그런데 옛날에 저 타종교 독실한 신자 군에 있을 때 타종교 독실한 신자 지휘관 분이 계셨는데 그분 타종교 너무 독실한 분이었지만 마음을 열고 모든 종교를 공부하고 이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불교의 불교적 철학 불교적인 마음 이 공부에는 엄청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불교를 너무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야 이런 분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막 불교를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당신 종교를 이렇게 막 후원해가지고 그 종교를 막 이렇게 막 이것저것 공사도 해주고 막 도움도 주고 막 하려니까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옛날 같지 않아서 요즘에는 내가 지혜관이라고 내가 내 종교 막 도와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주려면 똑같이 해줘야지. 근데 내가 이 종교인데 내가 A 종교인데 B 종교 도와주는 거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난 A 종교니까 B 종교 도와주는 거는 누가 욕 안 한다는 거예요. 비리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저희 법당에 엄청 시골에서 멀었는데 엄청 먼 거리였거든요. 그 길을 막 여기저기 막 섭외해가지고, 당신 돈으로 한 건 아니지만 여기저기 막 섭외해가지고 막 시도 찾아가고 막 이래저래 해가지고 법당 오는 도로도 다 닦아주시고 법당에 필요한 주차장도 만들어주시고 막 온갖 법당에 필요한 그 요사체 좁은 거것도 넓혀주시고 공사도 해주시고 막 엄청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까지 해줘도 되나 싶어서, 아니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아이 스님 제가 종교는 이거지만서도 제가 어찌 보면 내가 마음의 종교는 또 불교고 불교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타종교라서 스님을 도와도 아무도 뭐라고 못 그럽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가 너그러운 사람처럼 보여서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불교가 세계 중에 제일 열악하니까 저도 나름 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제일 열악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뭔 얘기하다 이런 얘기를 했나 모르겠네. 이처럼 여러분 세상에서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이 종교 저 종교 이 전부 다 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부 다 한 생각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독교 천주교 불교가 여러분 마음에서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기독교 천주교 불교가 파도예요. 아닌데요, 부처님이, 나는 부처님의 아들인데요, 불자인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아니라니까요. 나라는 하나님이 기독교, 천주교, 불교라는 종교를 만들었다니까요. 나라는 하나님이, 나라는 신성의 하나님이, 나라는 신성의 하나님, 나라는 불성인 이 부처가, 이 부처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니까요. 여기서 나왔다니까요, 여기서. 이 하나에서 전부가 나왔어요. 이게 뭔죠? 이게 첫 번째 자리예요. 이게 근원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가도 간 바가 없고 와도 온 바가 없고 성공해도 성공한 바가 없고 실패해도 실패한 바가 없어요. 내 역사가, 내 과거가, 이거 다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나는 남자야, 난 여자야, 나는 스님이야, 이거 다 생각이에요. 여기는 텅 비어서 뭐 하나 붙을 자리가 없어요. 나다 너다, 남자다 여자다, 잘났다 못났다, 부자다 가난하다, 이 몸이 나다? 저건 남이다? 과거다? 미래다? 이런 게 없다니까요. 붙을 자리가 없어요. 텅, 공이라 하잖아요. 공. 여러분, 뭐, 그리스 신화, 이집트 신화, 뭐, 페르시아, 뭐, 수메르 신화, 뭐, 모든 신화 같은 거에 태초 창조 얘기 나올 때 보면 뭐가 있다는지 아세요?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다. 텅 빈 공. 그 공의 이름을 뭐, 카오스라고도 부르고, 불교에서는 뭐, 공륜이라고도 부르고, 태초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카오스에서 문득 뭐 에로스라는 여신을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창조하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잖아요. 불교에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부파불교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사트바 카르만인가? 뭐 유정업이라는 뭔가가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본래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본래 텅 빈 공이다 이 소리예요. 본래는. 근데 거기서 세상이 창조됐다? 어떻게 해요? 여기서. 내가 지금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그 본래의 공한 텅 빈 이 자리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게 태초 과거 이전에 그게 있었던 게 아니고 여기가 그 자리가 여기 있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한 분별 일으켜서 여기서 지금 온갖 삼라만상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법이 여기고 그 분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 즉시 공이에요. 이 세계 그대로 공이에요. 이 물질이 그대로 법이라니까요. 이 물질이 그대로 법성이고 자성이고 신이라니까요. 모두가 한 구멍에서 나왔어요. 한탈구멍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자신의 중생이 끝없으나 제도하기를 서원하고 자신의 번뇌가 끝없으나 끊어내기를 서원하고요. 또 자성의 법문이 끝없으나 다 배우기를 서원하고 자성의 불도가 위없으나 이루기를 서원한다. 자기 성품,
자기 성품 가운데 모든 법문이 다 구족되어 있어요. 자기 성품이 그대로 불도가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다, 지리다, 지이다, 뭐 어쩌고 하는 말이 완료형이 완료형. 매 순간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기를 믿으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자기를 믿으라. 자기가 부처니까. 자성의 법문이 끝없어요. 자성에서 모든 법문이 다 나와요. 여러분, 자성을 확인하고 나면 팔만대장경이 그냥 줄줄줄줄 자기에게서 그 자성에서 그냥 나와서 설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설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성이 알아서 설법하는 거예요. 그냥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뭐 그냥 이 세속적인 방편의 준비 정도는 뭐 말뜻 이런 거 모르니까 옛날 경전 어록 같은 거 보다가 말뜻 같은 게 뭔지는 그 당시 문화에서 쓰여졌으니까 그 당시엔 이 말뜻을 어떻게 쓰였나 하는 그 정도 보는 거지. 공부할 게 없어요. 팔만대장경이 다 자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자성을 확인하고 나면 팔만대장경이 그냥 소화가 돼요. 그냥 이 자성을 가리키는 너무 단순한 얘기예요. 그냥 너무 평범하고 단순한, 너무 그냥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이거 모를 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소화가 안 되는 말이에요. 내가 번뇌망상에 끄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자성을 깨닫기 전에는 경전을 공부하려면 머리 터지죠. 경전 하나 공부해서 하나 가르치려면 머리가 아파요. 근데 자성만 확인하고 나면 옛날 큰 스님들 얘기 들으면 그러잖아요. 그 옛날 행자가 아니면 어떤 사미 스님, 무슨 옛날에 뭐 경호 스님인지 만공 스님인지 이런 분들도 그랬다. 20대, 30대 때그 어린 날, 저희 은사 스님도 그렇거든요. 20대 초반에 깨달았어요. 20대 초반에 딱 깨닫고 보니까 그냥 무엇이든 물어보면 답이 다 나오더라. 무조건 다 그냥 법문이 저절로 나오더라. 자성에서 나오는 거니까, 법문은. 그러니까 자성 법문이 끝이 없어요. 팔만대장경 그 이상도 나올 수 있죠. 중생의 번뇌에 응해서 설하는 게 법문이니까, 중생의 번뇌가 팔만 가지면 팔만 가지 법문이 나올 것이고, 중생의 번뇌가 수조 가지면 법문이 수조 가지가 되겠죠. 그 사람의 근기에 맞춰서 그 사람이 얽혀 있는 번뇌를 풀어주는 게 법문이니까. 그래서 법문이 많은 거지, 법문은 사실은 많고 적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자성 이 하나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도가 위없으나 이루기를 서원한다. 이게 자성불도예요, 자성불도. 불도가 뭐 위없지만, 여기에요, 여기. 위 없을 것도 없어요. 위아래가 따로 없어요. 여기 그냥 자성이 100% 드러나 있어요. 불도가 여기 다 이루어져 있고. 완벽하게 다 이루어져 있다. 이게 진짜 사홍선이에요. 이렇게 사홍선을 봐야지. 아, 내가 저 중생들 구제해야지. 아, 내가 이 번뇌 끊어야지 하면서 앉아가지고 번뇌 일어날 때마다 막 화내고 짜증내고 오늘도 번뇌 끌려다녔네 하고 막 실망하고 그게 번뇌제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법문, 이 법문 저 법문 막 100개, 1000개, 10000개 막 법문만 무조건 듣는다고 해서 그게 법문을 다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자성에서 나오는 법문을 잘 들을 수 있는 안목이 또 필요하고. 불도를 이루는, 아, 불도가 이미 이루어진 거라구나 하는 사실을 증득하는 거. 그게 진짜 불도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그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선지식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어찌하여 중생무변 서원도라 하지 않고 자심중생 무변 서원도라 했는지 궁금하시겠죠? 그것은 제가 말하는 제도라는 그 뜻이 달리 쓰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식들이요. 마음속의 중생이란 이른바 삿되고 미혹한 마음, 속이는 허망한 마음, 착하지 못한 마음, 질투하는 마음, 악독한 마음 등입니다. 즉 분별에서 일어난 무수히 많은 생각들, 이 소리예요. 분별에서 일어난 무수히 많은 생각들. 우리가 마음 이러면 마음의 왕을 심왕 이래 부르고 마음에서 부수적으로 일어난 걸 심소 이러거든요.
부파불교에서는 심왕을 식이라고 그러고요. 심소를 초기 불교에서는 이제 수상행을 심소라고 하고 이 행운을 부파불교에서 막 70까지 80까지 또 나눠요. 그래서 부처님은 수상행식 이걸 마음이다 이랬는데 부파불교에서는 이걸 100여 80여 가지로 나눠요. 막 70까지 막 이렇게 60까지 나눠요. 그래서 오위 75법, 오위 100법 이런 식으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하면 심왕 식이에요. 식.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분별심이에요. 분별심에서 이런 모든 마음들이 일어난단 말이야. 여기서 그냥 대표적인 분별심들을 그냥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죠. 그래서 삿대고 미혹한 마음, 속이는 마음, 허망한 마음, 착하지 못한 마음, 질투하고 악독한 마음 이런 것들이 마음속의 중생이란 말이에요. 그 심과 심소,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온갖 분별의 생각들, 취사 간택하는 생각들, 그게 전부 다 중생이란 말이에요. 자심 중생이란 말이죠. 이러한 모든 마음이고 중생이기에 각자는 모름지기 자성으로 스스로 제도하여야 하니 이것을 일러 참된 제도라 합니다. 어떤 것이 참된 자성 제도일까요? 자기 마음속에 사견과 번뇌와 어리석음 등의 중생을 정견으로 제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삿된 견해, 번뇌, 어리석음 이것을 그 어리석음이라는 그 탐진치 삼독이라는 그런 중생을 정견으로 제도하는 거다.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던 그것이 바로 정견이거든요. 중도 정견, 바른 안목으로 제도하는 거다. 우리에게는 이미 정견이 있으니 정견은 얻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본래 갖추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게 정견이죠. 우리에게는 이미 정견이 있으니 반야의 지혜로서 어리석음, 미혹, 허망함이라는 중생들을 타파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이 본래 부처니까, 본래 반야지혜니까, 내 마음의 바다라는 마음 위에 드러난 파도 같은 어리석음, 미혹, 허망함이라는 중생을 타파할 수 있어요. 왜? 그 파다는 파도 그대로 바다잖아요. 파도 그대로 바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본래 바다이기 때문에 그 파도의 문제를 바다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바다만이. 어떻게 해결할까요? 가만 냅둬요, 파도치도록. 냅두는데 파도가, 나는 파도야, 나는 저쪽 파도보다 더 잘나고 싶어, 저 파도는 그럴싸한데 내 파도는 너무 왜소해,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다가 자기가 내가 본래 파도가 아니라 바다였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파도 치는 거 그대로 냅둬요. 그대로 수용해요. 그러면서 시비 걸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비교 분별하지 않아요. 더 이상 문제 되지 않아요. 작은 파도가, 저 옆에 있는 파도가 나고 이게 난데, 그냥 전부 다 하나의 나고 하나의 바다인데 뭔 시비 걸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공부한 사람은요,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은 내가 공부해서 성품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성품 자리에 자꾸 있고 싶어 해요. 분별 자리에 가면 정신 사납고 성품 자리에 있으면 편안하니까 성품 자리를 자꾸 챙기려고 하고 여기에 자꾸 안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처음에 뭐 보임한다 하면서 산골짜기 들어가서 혼자 경계 없는 곳에서 조용히 있으면서 이렇게 공부하기도 한단 말이죠. 뭐 일각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진짜 제대로 보임을 하는 것이냐. 그렇게 하든 어렵게 하든 어쨌든 공부가 성숙해지고 성장한다 하고 난다면 그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문관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는 것 그대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시비 걸지 않는단 말이에요. 문제 그대로 법이라는 게 간격 없이 선명하니까 간격 없이 확실하단 말이죠. 옛날에는 문제가 있는데 아, 내또 끌려갔구나. 아이 다시 돌아와야지 하고 끌려갔다가 한두 시간 끌려가다가 아니면 10분 끌려가다가 막그 생각에 사로잡혔다가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틈이 간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그런 간격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더 이상 시비 걸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얼마 전에도 찾아오신 분이 내가 5년 전에 자기 성품을 확인했는데 5년 동안 그 자리 5년 동안 내가 이 법은 확인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자꾸 현실에서는 분별에 끌려간다. 자꾸 힘든 일이 생기면 그거 끌려가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 그거 끌려가고 그게 깔끔해지지가 않는다. 그 문제가 딱 사라지지가 않는다. 그 문제가 사라져야 된다라는 그한 생각을 믿고 있으니까 그 문제는 안 사라지거든요. 그 문제 그대로 법이니까. 그 문제를 사라지게 만들어야만 법에 깔끔한 거야라는 그 생각 때문에 깔끔하지 못한 거죠. 내가 깔끔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이 없으면 어때요? 문제가 그대로 법이에요.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 있는 그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지,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문제가 되지 않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여유하고 항상 깔끔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 있는 그대로, 아, 문제가 없구나. 이게 분명한 거지. 그래서 그렇게 각자 스스로를 제도하되, 삿됨이 오면 발음으로 제도하고, 미혹이 오면 깨달음으로 제도하고, 어리석음이 오면 지혜로서 제도하고, 악이 오면 선으로 제도하니, 이와 같은 제도를 참된 제도라고 이름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방편 쓰는 방법이에요. 중생을 구제하는 방법. 대치법이라 그래요. 이 뒤에 이제 육조 스님이 말한 이제 대치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대치법으로 제도한단 말이에요. 중생을 구제할 때는 방편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집착이 너무 많은 사람에게는 그 집착도 본래 공해. 이 얘기가 너무 수준 높은 얘기를 안 통한단 말이에요. 당장은. 그 집착을 비우도록 먼저 해줘야 돼요. 집착을 비우는 방법을 먼저 설명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모르겠는데 하면, 그럼 기도라도 좀 해보세요. 염불 독경이라도 좀 해보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100일 기도, 수능 100일 기도 하던 분들, 제가 100일 동안 내 법문하면서 수능 기도원 한 적이 있었어요. 매일 같이 와서 100일 기도를 하던 분들이, 처음에는 자식 어느 대학 가야 돼 하면서 막 집착하면서 막 무슨 대 이렇게 새까맣게 찌르놓고 그 밑에 사진 붙이고 막 합격하게 바라납니다 막 이렇게 써놓고 맨날 그거 읽으시고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시다가 한 50일쯤 지나고 나니까 한 50일, 70일, 80일쯤 지나고 나니까 이분들이 이제 해탈했어요. 얼굴이 봐도 처음에 처음 올때막 그냥 막 초조하고 불안하던 마음이 사라져버렸어 어느 순간. 진짜로 한 80일, 90일 되니까 이제 다 도인이 되셔가지고 정말 그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저는 처음에만 해도 얘가 반드시 정말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 이제는 그 생각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한 만큼, 어차피 인연따라 한 만큼 가겠죠. 본인이 막 실망하지 않으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는 애한테 막 부담 안 줍니다. 그냥 최선을 다했으니까 됐다. 그걸로 됐다. 어느 대학 가든 그거는 상관없다. 상관하지 않는다. 네가 가고 싶은데 최선을 다해서 너가 한번 해봐라. 그러나 엄마 아빠는 막 이래야 된다거나 저래야 된다는 생각 없다. 너가 가는 길을 그냥 무조건 응원한다. 그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돼야 되겠다. 그 마음이 사라지니까 이렇게 속편한 걸. 그래서 제가 그랬죠. 100일 기도 성취됐네요. 이루어졌네요.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100일 기도 해가지고 애가 원하는 대학에 붙은 게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비운 게 성공한 거예요. 이것처럼 처음에 이 대학에 반드시 붙어야 돼라는 집착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걸 내려놓도록 먼저 이끌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법정 스님이 하신 것처럼 무소유를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무소유의 청빈의 아름다움, 소유의 어떤 그 부작용, 이런 것들을 먼저 설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시 나눔의 아름다움, 이런 공덕을 설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대치법이라 그래요. 그 반대 것들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선에 대해서는 악에 대해서는 선으로, 악한 사람에게는 착한 일 많이 하라고 이끌어준단 말이에요. 악한 일을 하면 지옥 가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선한 곳에 갑니다. 천상 세계 갑니다. 좋은 일 많이 생기고 좋은 일에 복을 받습니다. 자식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자식을 위해 무조건 애지중지하면서 오냐오냐 하고 막 이렇게 돌봐주기만 할게 아니라 자식에게 복 짓는 것도 가르치고 남들 돕는 것도 가르치고 자식이 남들보다 더 성공해서 온 거를 칭찬할 게 아니라 자식이 학교에서 나도 힘들지만 이 옆에 친구가 뭐 준비물 하나 안 가져오고 해서 내 거를 같이 반 나눠서 같이 공부했다. 그거를 더 칭찬해 줘야죠. 그런 진짜 어떤 그런 어떤 선을 베풀고 이런 것들을 더 칭찬해 준단 말이죠. 이를테면. 근데 그런 식으로 악한 것을 너무 익한 사람은 선을 자꾸 설해 주는 걸 대치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석가모니님께서 말씀하신 시론, 계론, 생촌론이거든요. 보시하십시오. 계율을 지켜서 착하고 도덕적, 윤리도덕적인 삶을 사세요. 그러면 생천, 죽고 나서 천상세계 갑니다. 나쁜 짓을 하면 지옥 갑니다.
이게 대치법이에요. 방편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대치법으로 법을 설해준단 말이에요. 방편으로. 상대적인 걸 얘기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 대치법으로 어느 정도 얘가 중도를 잡았을 때, 아, 어느 정도 이제 거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이제 딱 비웠구나 해서 중도가 잡혔을 때, 그때 이제 진짜 법이 뭔지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쪽이나 저쪽이 아닌 균형 잡는 가르침을 주는 게 아니라 그거의 본질. 이것도 극단이고 저것도 극단이다. 선도 취하지 말고 악도 취하지 말라는 얘기를 그때 가서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하십시오라고 방편을 쓰다가. 그러니 불교에서 스님들이 하는 법문이 다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착한 일 많이 하십시오. 복 많이 지십시오.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염불 열심히 하십시오. 진언 열심히 하십시오. 백일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천도제 하십시오. 이게 뭐 나쁘다는, 그걸 나쁘다고 볼수 없어요. 그 방편이 필요한 사람에겐 그게 필요하다니까요. 지금 내가 평생 부모님한테 불효만 하다가 생각지도 못하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이. 그럼 그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후회와 회한이 남으면서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 그런데 그 아들에게 그럴 필요 없다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들려요. 내가 아직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은 내가 일단 행복해, 편안해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내가 아버님을 위해서 복을 짓고 싶습니다. 아버님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49절 하고 싶습니다. 아버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아버님 이름으로 뭐 이렇게 책을 사서 경전을 사서 법보시도 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도제도 해주고 하는 방편을 쓴단 말이죠. 그러나 올바른 절들에서는 다들 어떻게 해요? 마지막 49절 하는 날 법문을 들려준단 말이에요. 49절을 하고 나서 마지막 법문을 들려줄 때 이게 생사가 본래 둘이 아니라 49제 천도제의 의식문 자체가 전부 다 육조단경 같은 법을 설하고 있다니까요. 본래 나하고 죽음이 없다라는 얘기를 설하고 있어요. 생사가 둘이 아니다. 복과 지혜가 둘이 아니다. 아버지와 살아있는 사람이 둘이 아니다. 부모 자식이 둘이 아니다. 법에 눈 뜨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방편으로 중생들의 어떤 아픈 마음도 어루만져주고, 그리고 그것을 한발 나아가서 중도를 균형을 잡아준 다음에 결국 법을 전해주는 그런 방편이 그동안의 어떤 불교계에서의, 이렇게 불교계에서 써왔던 방편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과도하게 이렇게 선쪽으로 좀 강하게 좀 자주 설명을 주로 하게 된 이유는 그게 그 방편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그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이런 얘기도 해서 방편을 좀 쓸어버리는 얘기도 일부는 필요하기 때문에 한동안 막 강하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다들 균형을 잡은 것 같으니까 이제는 다시 그렇다고 해서 그 수행하는 게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다라고 해서 또 다시 또 쳐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설법을 하니까 또 신도님들끼리 이제 다니면서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기도 열심히 하는 신도님들 보고, 딴절 다니는 신도님들 보고는, 야, 너는 참, 언제까지 그 기복을 못 버릴래? 비웃듯이. 야, 수행 그거는 수준 낮은 불교야. 진짜 불교는 그런 거 아니야. 수행하면 안 돼. 그러고 나서 막 발끈하면서 덤빈단 말이죠. 왜 수행이 아니냐고. 모든 스님들이 다 수행하라고, 불교에서 다 수행하라는데 왜 수행이 아니냐고 논리적으로 말해보라면서 막 얘기를 하면 또 답을 못해요. 왜? 내가 그게 명확히 서 있지 않으니까. 답도 못하고, 우리 스님이 그러던데? 그러다가 또 논쟁이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몇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주장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서 균형 잡으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또 그것도 뭐라를 필요 없는 거다. 그것도 그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훌륭한 방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또한 번뇌 무변 서원단은 자성의 반야 지혜로서 허망하게 사량 분별하는 마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번뇌 무변 서원단, 번뇌가 끊임없이 막 다함 없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다 끊어내기를 서원합니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반야 지혜로서 우리에게 본래 갖추어진 반야 지혜로서 허망하게 사랑 분별하는 분별 의식 그거를 제거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본래 반야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본래 반야 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요? 방법을 모르겠어요. 해도 안 돼요. 해도 안 돼요. 방법을 모르겠어요. 방법 없어요. 뭐가 방법이에요? 내가 본래 반야지혜이기 때문에, 내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해도 안 돼요 하는 건 번뇌망상이 속삭이는 말이에요. 근데 그 근원에, 그 이면에, 그 생각 이면에, 생각 너머에, 그 바탕에 반야지혜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생각 그 바탕에 있는 반야지혜를 일깨우면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야 일깨운다 그랬어요? 발심하는 거예요. 발심. 마음이니까 마음으로 깨워야 돼요. 발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방법은 모르겠지만 번뇌망상에 끌어오르는 이 번뇌망상을 어떻게 내가 조국받거나 어떻게 내가 이게 실상이 아니라는 것에 눈뜨는지 방법은 모르겠지만 나는 더 이상 이 생각에 번뇌망상에 끌려다니는 게 지긋지긋하다. 몸서리치기 싫다. 이제 난 이거 끊어낸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 하고 이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발심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면 저절로 자기 반야지혜가 자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 외부에 스님이 날 끌고 간다? 그거는 방편이죠, 방편. 자등명하는 거예요, 자등명. 법등명보다 자등명이 먼저 나오잖아요. 자기 부처가 본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자기 부처가 자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깨닫게요? 자기 부처가 본래 자기에게 있으니까 자기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힘이 나에게 이미 100% 갖춰져 있단 말이죠. 그 힘을 어떻게 깨우느냐? 발심, 발보리심,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간절해야 돼요. 내가 진정으로 원해야 돼요. 내 가슴에서 진짜로 원해야 돼요. 이걸 제가 방편으로 1번이 돼야 된다 이러잖아요. 근데 돈 버는 게더 중요하고 뭐또뭐 하는 게 중요하고 3번, 4번 중요하고 한 5번쯤 마음 공부 이래도 뭐 나쁘진 않은데, 안 하는 사람보다 낫긴 한데 이래가지고 깨닫기 쉽지 않아요.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분별에, 지금까지 내 인생 동안 쌓아왔던 분별을 한번 넘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로켓이 지구 대기권에 이렇게 막 가다가 대기권 바깥을 한번 뛰쳐나가려면 어마어마한 속도를 가지고 엄청난 그 뭐예요? 그 에너지를 막 써가면서 연료를 써 태워가면서 엄청난 스피드로 그냥 막한번 힘을 빡 내야 그 대기권을 뚫잖아요. 가만 놔두면은 연료 하나도 안 써도 저절로 대기권을 돌잖아요. 근데 이걸 한번 뚫으려면은 한 번의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힘이 바로 발심이란 말이에요. 발심. 간절함. 진정으로 원함. 근다고 막 제가 간절함, 진정으로 원함 이러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간절해야 되고 막 눈물이 막 흘릴 정도로 간절해야 되고 막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아, 내 인생 그래도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인생 이게 제일 중요하지. 왜냐면 죽고 사는 문제 해결할 수 있다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 현실에서의 문제는 아무리 그게 좋다고 해도 내가 내일 갑자기 죽을 병이 든다면 그게 해결해 줍니까? 내가 수조 원을 번들 그게 내가 당장 내일 죽는 문제를 해결해 줘요? 전 세계 최고 가는 의사를 다 불러와도 돈 있는 사람이 삼성그룹 회장이 죽는 걸못 막아 못 막아요. 자기 죽는 걸못 막아요. 내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했다고 해서 내 문제 해결됩니까? 죽음의 문제는커녕 복통 한 번만 일어나도 이 문제도 해결 못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은 난 아직 건강하고 아직 돈 있고 아직 살만하니까 아직은 괜찮으니까 이제 딴거 재밌는 거 가지고 노는 거예요. 장난감 가지고 노는 애들이 그 나이 때만 그 장난감이 필요하잖아요. 그 나이 지나면 그 장난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직 그 나이가 안된 거예요. 아직 그 장난감이 재밌을 땐 거예요. 덜 괴로워서 그렇거나 아니면 덜 아파서 그렇거나 덜 발심해서 그렇거나 정말 괴로운 사람들은 진짜 저절로 발심한다니까, 저절로. 사무치는 사람은 뭐에 사무쳐요?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가 나한테 진짜 이게 찐 문제가 돼야 돼요.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 이거. 부처님이 이 사건이 언제예요? 사문유관이 바로 이 사건이잖아요. 부처님은 사문유관이라는 이한 번의 전환, 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구나. 내가 지금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경영하는 게 1번이었는데 이거보다 더큰 1번이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 해결하는 거였구나. 거기에 눈뜬,
거기 눈 뜨자마자 벌써 부처님은 깨닫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때 발심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심만 하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번뇌 어떻게 해결합니까? 몰라요. 그거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기법은 좀 있을 수 있겠죠. 명상센터 가서 명상 좀 배우면 전보다 조금 날 수 있겠죠. 근데 해결되든가요, 솔직히? 해결 안 돼요. 해결되려면 또 어때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죠. 생각 없애려면,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생각 없애려면 어마어마한 노력을 들여야 되잖아요. 대부분 생각 없애려고 앉아있는데, 1시간 앉아있어도 58분은 생각해요. 그리고 2분 성공해도, 막 기를 쓰고, 관찰하려고 막 기를 써가지고 생각을 지켜보다가, 내가 진짜 쓰러져요. 안 된다니까요, 생각 없애는 게. 생각은 그냥 일어나니까, 인연따라. 부처님도 생각 일어나는데요? 생각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그냥 대치법이었을 뿐이란 말이에요. 임시적으로 필요한 그 수행법들은. 그러니까 임시적으로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필요한 사람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같이 정성 그 일주일 전에 댓글 써가지고 본문을 들으러 이 먼데까지 와서 들으려고 하는 그 정성 정도만 돼도 여러분들은 발심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르긴 해도 얼추 내 인생의 1번일걸요, 이 공부가? 그러면 그냥 공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마어마한 뭐 정말 뭐내전 재산을 어떤 종교단체 갖다 바쳐라 그런 걸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리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막 하루 종일 와서 공부만 해라 이런 거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문제 진짜 문제가 뭔지를 스스로 보십시오. 스스로 봐서 아직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가 진짜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여긴다면 막 그것도 괜찮다. 그건 아직 때가 아닌 거니까 그때는 그럼 열심히 삶을 살고 그러면서 그냥 틈나는 대로 법문이라도 좀 들어보세요. 아직 시절 인연이 안 왔으니까 그거 어떡하겠어요. 억지로 떠먹인다고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법문을 듣는 사람에게는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어쨌든 준비가 조금이라도 돼 있는 사람이니까. 아, 이 1시간 반이나 되는 이 재미없는 법문을 왜 듣고 앉아 있겠어요? 이 지루한 얘기를. TV 프로도 1시간 반 듣는 거 힘들거든요. 재밌는 것도. 발심이 돼 있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어떤 분들 뭐 산에 다니면서 막 하루에 7시간, 8시간을 듣는다 그러세요. 몸이 엄청 아프고 정신도 피폐해지고 이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법문을, 여기 뭐가 있구나 싶어가지고 법문을 듣기 시작했는데, 집에서 가만히 앉아 들으니까, 자꾸 집중이 안 하게 되더래요. 자꾸 뭐 TV를 켜든 딴걸 하든 딴짓을 하든 조금 듣다가 한 10분 듣다가 뭐딴거 하고 10분 듣다가 뭐 스마트폰 보고 10분 듣다가 뭐 하고 자꾸 집중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법문을 지속적으로 오래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제일 좋은 방법은 아침에 주말에 아침에 그냥 이어폰 딱 끼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갔다가 오는데 5시간은 걸리니까 3시간, 4시간, 5시간 걸리니까 어쩔 수 없이 5시간은 법문을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2시간 가는 거리를 처음엔 자기는 힘들어서 4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근데 그러는 거 하니까 온전히 사람들 없는 조용한 산에서 온전히 법문만 들을 수 있더라. 그리고 이거는 산에 어쨌든 올라가는 동안 내려갈 때까지는 딴거할게 없으니까 그냥 온전히 집중이 되더라. 그 운전할 때라든지. 이럴 때 온전히 이 법문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법문을 듣고 나니까, 스님, 저는, 안 깨달아도 됐습니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나도 모르게 매일같이 하루에 두세 시간, 서너 시간씩 막 산에 다니면서 걸었더니, 이 고질적인 질병들이 다 사라지고, 정신적으로 막 힘든 것들도 대부분이 해결이 저절로 그냥 되던데요? 몸이 건강해지면 자연과 또 우리가 콘크리트 안에만 있다가 자연 속에 들어가 있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자연을 닮게 돼요. 또 나도 모르게 유유상종으로. 그 뭔가 모르게 이렇게 공명하게 되고 파동을 치게 돼요. 그러면서 또 법문을 들으면서 다니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법문도 듣고 완전히 일석이조, 삼조, 사조가 된다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공부가. 또 법문무진 서운학은 모름지기 항상 정법을 행함으로써 견성하는 것으로
이를 참된 배움이라고 합니다. 법문이 끊임없이 무궁무진하게 많지만 내가 이것을 다 배울 것을 서원합니다. 모름지기 항상 정법을 행함으로써 견성하는 것. 이 법문을 듣는 걸 통해 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부처님께서 뭐 하셨어요? 평생? 부처님 아함경 니까야 그 어마어마한 경전을 다 뒤져 다 읽어보세요. 대부분 뭐 하고 계셨나? 하루 일과가 대부분 뭐 하고 계셨습니까? 그냥 계시거나 탁발 나가거나 법문하거나 그밖에 없었어요. 스님 그 인도 부처님은 그 인도 그 대 넓은 땅을 끊임없이 걸어서 왜 걸었을까요? 딱 하나 법문하러 다닌 거예요. 법문하러 다니셨잖아요, 부처님은. 그 제자들 법문에서 깨닫게 했어요. 다 법문에서 깨닫게 했어요. 법문 듣고 깨달았어요, 제자들이. 이거는 지금 아함경 니까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제자가 탁발을 갔다 와서 제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 거기 부처님은 이런 법문을 하셨고 이 법문 끝에 몇 명의 수행자가 아라한과를 증득했다. 아라한과를 증득했다. 그게 정형구거든요. 부처님이 그거 하신 거예요. 그 법문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 법문 듣고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불교가 오염되던 시대에 부처님이 사라진 시대에 깨달은 자가 없던 시대에 뭐가 만들어져요? 부파불교처럼 머리로 연구하는 불교.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불교만 막 치성하는 거예요. 그러다 또 선불교가 나타나서 바로 깨닫게 하는 선의 황금기 때 한 200여 년 가까이 제자들이 전부 다 깨어났다니까요. 그 마을 아줌마 아저씨들이 다 깨닫았다니까요. 방거사 아버지 어머니 방거사 보살님 아들 딸 다 깨어났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마을의 노파들도 다 깨어나고 이럴 정도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깨어났어요. 그때 핵심이 뭐예요? 수행하지 마라. 좌선하지 마라. 곧바로 깨어나라. 발심해서 법문 듣다가 그냥 깨어나는 거다. 끝. 그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깨어난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그 깨달음이 사라진 시대 이후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온갖 기도 방법, 수행 방법, 교학. 이게 만들어진 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가 수행 방법보다 더 이제 하근기 중생을 위해서 기도, 기복. 이런 게 방편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교학의 융성이나 교학은 뭐 교학 나름대로 의미는 있죠. 그렇기도 하지만 본질에 있어 본다면 온갖 수행법, 기도법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하는 게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오래 앉아있는 게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했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죠. 불교의 핵심은 부처님 당시 선의 황금기 당시 깨어남의 시대에는 다 법문이었어요. 법문. 그러니까 선의 황금기 때 주지를 발령내요. 우리 절에 대중스님들이 은사스님 모시고 대중스님들이 한 100명에서 만흥된 1000명 가까이 있었다래요. 근데 그 1000명 중에 저 옆에 어느 큰 절이 생겼어요. 그 절에 주지스님이 공석이 되어서 거기 주지를 파견해 보내야 돼요. 그럼 그 1000명 딱 봐도 1000명 중에 넘버터 넘버3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법납이 가장 오래됐고 강사스님들 이런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바로 보낼까요? 안 그런다니까요. 육조스님도 그랬듯이 그 이유도 똑같았어요. 법 거량시켜요. 자기 법이 출중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누구든 나와서 법 거량을 시켜요. 스승이. 그래서 그 중에 뽑히면 내가 출가한 지 40년 된 어른 스님, 강사 생활을 오래 하던 어른 스님 제끼고 출가 1년 차가 주지로 가는 거예요. 법이 있으면 주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선양금기 때는 법당에 불전이 없었어요. 법당이 있었지. 불전은 부처님을 모신 전각이고 법당은 설법당이라고 해서 부처님을 안 모시고 그냥 텅 빈 강당이에요. 거기는 설법, 법이 있는 곳이에요. 그 주지스님이 설법을 하는 곳이에요. 왜? 그 당시 주지는 법이 있는 사람만 주지가 됐으니까 주지가 딱 앞에 나가서 법하러 설하러 딱 법상에 쓰면 그게 부처였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그런 어떤 권위를 지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법문을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깨닫는 거예요. 그게 찐 불교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법문이 융성하던 시대에. 근데 이제 그걸 못하니까
주지가 나중에 중국 불교 나중으로 넘어오면, 당성 이후로 넘어오게 되면, 중국 그큰 절에 주지 스님이 국가에서 주지를 발령해요. 호국불교라는 이름으로. 그 국가에 가서 아부 많이 하면은 주지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법이 없는데 그 큰절 주지니까 가만 놔두고 저기 저 한양 가기는 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을 해야 깨달을 수 있어. 좌선해, 좌선. 내가 갔다 올 동안 좌선하고 있어. 하루에 8시간씩, 9시간씩 좌선해. 그리고 좌선이 안 되는 사람은 다라니 독송하거나 능엄주 독송해. 그 중국 불교 후반으로 오면서 오염되기 시작하면서 유의 조작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선불교에서 막 다라니, 능엄주, 심지어 연불선하고 막 합쳐지면서 연불선. 그런 게막 우후죽순으로 온갖 수행범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그 불교를 우리 불교에서, 한국 불교에서도 그대로 들여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아, 이것들이 이런 역사적인 바탕을 가지고 이걸 불교의 전부라고 우리가 알아왔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닫는 사람들이 생겨난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진짜 법의 세계에는 이렇게 법문 무진 서운하게 시대요. 법문이 무진하지만 이 법문을 다 듣기를 서운합니다. 그리고 불도 무상 서원성, 불도 무상 서원성은 언제나 하심을 실천하여 진리와 정법을 행하여 미혹도 벗어나고 깨달음도 벗어나 항상 반야를 드러내고 참됨도 제거하고 허망함도 제거하여 곧바로 불성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곧 언하의 불도를 이루게 되어 항상 수행을 잊지 않게 되니 이것이 곧 원력법입니다. 보세요. 불도가 끝없이 높은들 내가 그걸 다 이루기를, 불도를 다 이루기를 서원합니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은 언제나 하심을 실천한다. 내가 안다. 내가 잘났다. 내가 공부 좀 했다. 하는 그 마음을 낮추는 것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내가 자기 아르마리 있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분별. 스님의 법문을 들을 때, 저 스님은 저게 맞고 저게 틀리고 저 말은 틀렸어. 자기 아르마리 가지고 내 아르마리라는 색안경 기준을 가지고 저 법을 재단하려고 하는 식으로 공부하면 그 공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냥 착 낮춰야 돼요. 하심해야 돼, 하심. 그게 어떤 겉모습으로 하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스님한테 밑에 뭐 스님을 권위로 막 떠받들고 내가 스님 밑에 막 무조건 조아리고 막 맨날 삼배하고 이런 하심을 하라는 게 아니고 내면에서 나는 모른다. 나는 분별만 할줄 알지 않느냐. 이 분별은 내려놓겠다. 난 아직 모르니까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아는 사람이 하는 말을 나는 하심하는 마음으로 듣겠다. 그게 이제 공부인의 첫 번째 자세예요. 여기서 나온 것처럼 언제나 불도 무상 서원성을 하려면 언제나 하심을 실천해야 되고요. 진리와 정법을 행하며 이 진리 정법을 행하겠다라는 굳은 발심을 하고 그냥 이 공부처에 자꾸 드나드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도 벗어나고 깨달음도 벗어나 미혹에서만 벗어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미혹에서도 벗어나지만 깨달음에서도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깨달음이 따로 없어요. 미혹인 사람에게만 깨달음이라는 방편을 쥐어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깨달음이 따로 있으면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냥 일 없는 거지. 그럼 미혹도 사라지면 깨달음도 같이 사라져요. 이건 대치법이었을 뿐이에요. 부처님이 열반 해탈을 왜 얘기했어요? 미혹한 중생에게 열반 해탈이라는 길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깨닫고 난 사람에게는 열반 해탈을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따로 없어요. 이게 진짜 중도예요. 미혹도 벗어나고 깨달음도 벗어나 항상 반야를 드러내고 늘 드러나 있는 게 반야니까 참됨도 제거하고 허망함도 제거하여 허망함만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참됨도 제거하는 거예요. 참됨도 제거하는 거예요. 곧바로 불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곧바로 불성을 볼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언하의 불도를 이루게 되어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설해주는 이렇게 진정한 중도를 설하고 있는 그런 법문에 계속 귀 기울여 듣게 되면 언하의 불도를 이루게 됩니다. 언하의 불도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수행을 잊지 않게 되니 그때부터 이제 언하의 불도를 이루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항상 수행을 잊지 않게 돼요. 그게 수행이에요. 그게 견도 수도 무학도라 그러잖아요. 견도 먼저 보고 나야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나야 그 다음에 수도 수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수행 열심히 해서 깨닫는다 그러잖아요. 수행 열심히 해서 못 깨달아요.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수행 열심히 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채 그냥 법문에 귀 기울이다가 깨닫는 거예요. 먼저 깨닫는 거예요. 선오후수.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닦는다 이러는 거예요. 먼저 깨닫고 나야 그 다음에 윗바사나?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냥 윗바사나는. 저절로 되는 공부, 저절로 되는 수행이에요. 중생이 윗바사나 못해요. 단적으로 말하면. 뭐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도움은 될수 있겠지만, 방편으로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 윗바사나 수행처 스승이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딜레마다. 1년은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보면. 1년 열심히 하는데, 죽도록 밀어붙이는데, 1년이 안 돼서 다 나가 떨어진다. 그런다니까요. 왜? 아직 깨닫지 못하고 수행하는 데가 유의조작에 수행을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힘이 빠져서 못하죠. 저절로 되는 거라니까요, 공부는 수행이. 그러니까 깨닫고 나면 그 이후 수행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그냥 저절로 수행을 항상 잊지 않게 돼요. 그러니 이것이 곧 원력법입니다. 하라는 게 있냔 말이에요. 하라는 게 아니에요. 원력을 가지면, 발심을 해서 원력을 가지면, 발심하는 게 원력이에요. 내가 반드시 깨닫겠다라는 원하는 마음, 원력을 발심하고 그 발심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힘, 그걸 원력이라 그래요. 사홍서원을 강력하게 바라는 마음, 힘 있게 밀어붙이는 마음, 그걸 원력이라 그래요. 이 공부는 원력법이에요, 원력법. 원력을 가지고 하는 공부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